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콜라보 1-2 폴브레이크 어드케이드와 함께한 윈터 버전 칼라니트를 리뷰해볼 건데요. 제품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30분 정도 뒤인 8시에 판매 시작되니까요. 영상도 봐주세요. 코디 추천도 했어요. 봐주라! 자, 그러면 Pure Wool Colonite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기본적인 정보 전달 먼저 해드릴게요. 제품명은 심플하게 Pure Wool Colonite. 가격은 128,000원으로 Super Fine Merino Wool 100% 제품입니다. 컬러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Stalkers Green, Steel Grey, Washed Indigo. 사이즈는 2-3 사이즈로 진행되는데 엄청 루즈한 실루엣은 아니고 세미 오버핏, 살짝 릴렉스한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공장 스케줄과 브랜드 스케줄을 고려해서 리오더 진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할게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수량을 좀 늘려 더 왔긴 해요. 지난 콜라보 제품이 면소재였기도 하고 출시했을 당시 바로 입기 좀 날씨가 더웠어가지고 이제 막 슬슬 꺼내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여 늦 가을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니트를 만들자 해서 울 소재로 변경했습니다.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로 제일 궁금하실 점은 그래서 이거 까슬까슬 간질간질하니? 일 텐데요. 울 100이기 때문에 맨살에 입으셨을 때 어느 정도 간질간질함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 울 100% 니트를 즐겨 입으셨던 분들께는 울치고 울 100치고 이건 부드럽지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맨살 니트를 외치는 저지만 겨울 니트는 세탁 횟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너 티셔츠 받쳐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SS 시즌은 오픈카라였다면 겨울 시즌은 목이 추우니까 여길 염했어요.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버튼을 실 원사랑 동일하게 염색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버튼은 크로즈 버튼, 천연 너트 단추인데요. 울백 원사를 썼는데 갑자기 쌈티나는 단추 달아버리면 너무 아쉽잖아. 그리고 버튼이 달리는 단작 부분을 신경을 좀 썼는데요. 몸판 니트를 쭉 이어서 만들다 끝에 파이핑 처리를. 파이핑 디테일은 살짝 니트를 말려 올라가게끔 하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라인감을 주면서 포인트 디테일이 되어져요. 이번 시즌 또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 두 가지와 포인트 컬러 한 가지,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토커즈 그린. 이 컬러감은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멜란지 원사가 사용돼서 컬러 포인트 플러스 포근 함까지. FW 트렌드 중 요 색감이 있어서 꼭 요거 활용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스틸 그레이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무난한 그레이 컬러감. 근데 멜란지 원사를 써줘서 포근한 느낌이 물씬 나요. 마지막으로 워시드 인디고. 네이비 컬러감은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물 빠진 네이비 인디고 컬러감인데 이게 마치 살짝 워싱된 데님 같기도 하고 뭔가 오묘해. 그래서 무난한 네이비 컬러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네이비들과 서있을 때 이제 남달라. 자, 마지막으로 니트의 실루엣은 이전 진행 했던 실루엣과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백으로 원사를 바꿨기 때문에 면 니트보다는 좀 더 형태감이 잡혀서 살짝 핏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감은 말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의 착용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믿고 구매까지 해주셨다면 코디까지 책임져야겠죠. 생각보다 컬러감이 들어간 니트 코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블랙 그레이 컬러감에는 그냥 얹으셔도 되죠.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날씨가 추워져? 그럼 아우터도 걸치시면 돼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그레이 컬러감 또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블랙 옷장과 잘 묻어나고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는 은은하게 물 빠진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온톤을 한 다음에 요 네이비만 살아나도록 컬러 포인트를 네이비로. 그리고 브라운 계열 슬랙스와도 저희가 준비한 컬러들 모두 다 잘 어울리는데요. 팬츠 실루엣이 루즈하냐, 좀 핏하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둘 다 어울리게 만들었다 말이지. 마찬가지로 그레이도 브라운 계열, 베이지 계열 다 입으셔도 되고요. 네이비 또한 브라운, 베이지 가능합니다. 물론 요 니트 슬랙스와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면 팬츠랑 입어줬을 때 또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치노 팬츠, 뭐 데님도 면이죠. 크림진 요런 거 활용해서 포인트 컬러 활용 룩도 추천드릴게요. 아,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한번 입어보자. 클래식한 니트잖아요? 거기다가 면 팬츠를 입고 바지락 파카 같은 거 걸치는 거야. 요즘 요렇게 막 믹스 매치 요게 대세거든요. 그레이 컬러감도 베이지 치노 팬츠, 올리브 퍼티그 팬츠 입어주시면 찰떡이고요. 네이비도 말을 모해. 둘 다 잘 어울리지. 데님도 활용하실 수 있죠. 압류. 우리가 만든 니트 다 입을 수 있어. 연청, 중청 다 가능하지만 FW에 들어가는 만큼 연청보다는 좀 진한 색감의 데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터프와즈 컬러감은 생쥐 데님, 흑청
톤과 매칭했을 때 되게 이쁘다. 그레이 컬러감 또한 연청, 중청, 진청, 생지 가릴 것 없이 다 잘 어울리고요. 네이비 컬러도 데님과 잘 묻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바지랑 매칭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니트 샀다고 바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활용 방법은 안에 이너티를 좀 적극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살짝 버튼 풀러가지고 이너티 빼꼼, 여기 밑단에 이너티 빼꼼 해주는 거 괜히 이렇게 레이어링한 느낌으로다. 그리고 또 디올 패션쇼에서 내가 뭐 했어요? 셔츠랑 이렇게 카라카라로 칸다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고 추워지면은 셔츠랑 이 니트랑 레이어링해서 입어봐요. 너무 이쁘겠다.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레이션 1-2 니트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영상을 쭉 스킵하고 보지 않으셨다면 뭐 대략 한 20분 정도 후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니트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고려해서 수량을 좀 넉넉하게 늘려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구매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길 바랍니다. 봤다! 저희 콜라보 제품이 여러분들의 옷장을 즐겁게 그리고 옷 입는 맛이 좀 살아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발 지나가다가 우리 콜라보 제품 입은 사람 한 명이라도 보자. 아직 한 명을 못 마주쳤어. 커피 사줄게요. 그럼 안녕!